건군 22도를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민족의 광장에서 성대히 횡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하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끝내 우리의 성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무모한 야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의 배양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토는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며 이러기 위해 우리는 자주자위의 결의와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일면 국방, 일면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그 어떤 분야에서도 북한 괴뢰에 비해 절대 우위의 실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괴뢰 침략 야욕을 분쇄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기흥축 행사에는 수많은 병력과 중장비가 동원돼서 토보부대와 기계화부대의 열병과 분열이 장엄하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경고사포로 무장한 향토예비군과 새로 도입한 S-2 해상초계기, CH-47 시누크 헬리콥터 등의 첫선을 보여 30만 인파의 시선을 모았으며 이 밖에도 호크나이키 허큘리스 유도탄, 155mm 병사포, M-48 탱크 등 각종 신의 장비도 등장 막강한 우리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